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만드는 건 참 보람찬 일입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오프닝 멘트가 참 BGM하고 안 어울리네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요? 비밀입니다. 풀을 다 쓰고 남은 심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재미난 걸 만들어 보려고요. 왜 오칠은 안 하냐고요? 사실은 제가 오칠보다 가위질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 앞뒤로 붙여줍니다. 풀을 쫀쫀쫀쫀 발라서요. 밀가루 반죽이냐고요? 지점토 반죽입니다. 새벽이라 잠도 덜 깼는데 찰흙 반죽을 하려니 팔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그냥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어 만들어 봤습니다. 반죽을 다 한 다음에 이런 명란젓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명란젓은 싫어하는데 알탕은 좋아합니다. 아까 만든 종이통에 명란젓을 하나하나 돌아가며 붙여줍니다. 메쉬 작업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쯤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그거 만드는구나 하고 아실 때도 됐는데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가 할로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잭오랜턴이라고 하죠. 호박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할로윈을 즐겨본 적이 없어서 별 감흥은 없는데요. 요즘 또 이런 거 안 챙기면 그렇잖아요. 겸사겸사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각이 지긴 했지만 호박 느낌은 나네요. 찰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 정도 잘 말려줍니다. 형태가 울퉁불퉁한 게 재미있는 모양이긴 한데 좀 손을 봐주겠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이쁜 게 좋잖아요. 공에 퍼티 같은 건데 이걸로 모양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잭 오 랜턴이 뭔가 좀 찾아봤습니다. 잭 오브 랜턴의 약자더군요. 그럼 잭이 누구냐? 옛날에 잭이라는 구두쇠가 살았는데 예상했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악마가 찾아왔는데 악마까지 골탕 먹여서 원래 죽을 날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죽기는 했는데 못된 이력이 있어서 천국도 지옥도 못 가고 추운 이승에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악마한테 사정사정해서 얻은 숯불 하나를 순무에 넣어서 랜턴 겸 간이 난로로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호박이 아니라 순무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좀 묵직합니다. 하얀 호박 같습니다. 순무로 했어야 했나요? 깜빡하고 꼭지를 못 만들어서 부랴부랴 만들어줬습니다. 눈, 코, 입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안 되니까 적당히 무서운 얼굴로 그렸습니다. 첨단 절삭 기구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이런 소리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금니가 시려오는 건 기분 탓입니다. 대략적으로 잘라내고 나중에 다시 손을 좀 봐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요.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결 상쾌하네요. 왜 이래 창피하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진짜.
간접 광고 아닙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뭐 하냐고 하시길래 오칠로 재고 랜턴 만드는 거 처음 보시냐고 했더니 처음 보신다고 하시네요. 순간 다시 찍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뚜껑 열리게 하네요. 뭔가 수술을 집도하는 기분입니다. 메스 주세요. 쌍꺼풀 수술 들어갑니다. 잘라낸 단면의 형태를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붙일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라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칠하는 사람들이 케이크에 크림 같은 거 잘 바른다고 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는 쪽입니다. 표면을 사포로 갈아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새곳을 바르기 전에 생칠을 발라야 하는데요. 몇 번은 발라야겠네요. 옷을 많이 먹게 생겼습니다. 시커먼 연탄 같은 호박입니다.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보이네요. 오늘은 채색을 해줄 겁니다. 요즘 이렇게 4분할 편집에 맞들렸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완성했습니다. 엄청 큰 파프리카입니다. 요즘 큰 애가 저번 주부터 트릭 오아 트릿 하며 저를 협박합니다. 호박 등에 영양제나 잔뜩 넣어서 줘야겠네요. 마법 지팡이, 아 그건 해리포터구나. 잠시 착각했습니다. 트릿 오아 트릿이 뭔가 주문 같아서요. 이런 걸 팔더라고요. 가짜 촛불. 가짜 촛불을 넣어봤습니다. 진짜 같네요. 불도 한번 꺼볼까요? 아이 무서워.